오늘 주제가 통신비잖아요. 예. 근데 이거야말로 진짜 생활 밀착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핸드폰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맞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 그러잖아요. 아~ 예전에 그게 복지를 말하는 단어에 사용됐는데 네. 요즘은 실제 핸드폰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활용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는 통신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예.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통신비가 많이 나가서 핸드폰 요금 비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자동이체다 보니까 사실 어떤 요금이 얼마가 나가는지 이런 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핸드폰 기기값으로는 얼마가 나가는 건지 요금은 적당하게 내고 있는 맞아요. 건지 누군가는 할인을 막 많이 받는다는데 나는 그 할인을 잘 하고 있는 건지 고민이 많이 이제 드실 것 같은데 미지 씨 반값 등록금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그죠? 등록금을 반으로 줄여주겠다라고 네. 하는 거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반값 생활비. 그러면 생활에 드는 돈을 반으로 줄여주겠다. 그렇죠. 그걸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들 최선을 다해서 정책으로 보완해서 우리의 지갑을 좀 두툼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공약이었는데 그 첫 번째 항목 중에 하나가 통신비 반값이었어요. 그러면 10만 원 나오던 게 5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네요. 예, 물론 명목상의 반값을 바로 달성할 수는 없겠지만 네. 우리의 일상 지표 안에서 우리의 생활비 안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만큼 이제 높다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고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좀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매달 20% 할인받던 선택약정 할인 이제는 25%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요. 최대 33만 원이었던 단말기값 지원금 상한제가 완전 폐지됐습니다. 이제 선택 약정 할인이냐 아니면 공시 지원금 할인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서 할인을 받아왔거든요. 네, 저는 선택 약정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선택 약정 뭔가요? 어떤 기간 동안 그 핸드폰을 쓰면 할인되는 거. 그렇죠. 네. 근데 얼마 정도 할인 받았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냥 그 핸드폰 할부금 정도 할인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동안 20% 할인 받았던 것을 정부의 조정으로 25%까지 이제는 추가적으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다 해당되나요?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러니까 국가와 네. 이동통신 3사가 합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쓰는 거의 모든 핸드폰이 이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0%에서 25%로 더 할인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저 같은 경우는 20%일 때 약정을 했으니까 재약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이것도 조금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건데요. 네. 내가 지금 바로 재약정을 하는 게 이익인 것이냐 아니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그대로 20%를 쓰고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미 계약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계약을 바꾸려고 하면 위약금이라고 하는 것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내가 추가적으로 받는 금액, 그러니까 5%를 추가로 할인받는 것이 더 위약금을 내는 것보다 이익이다라고 하는 것이 계산이 나온 분들은 계약을 취소하고 재약정을 하시는 게 이익이고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냥 20%를 그대로 남은 기간 동안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그 기간 동안 쓰시고 약정을 그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약정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서요. 예. 쓰다가 다 끝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하나 꼭 잊지 않으셔야 되는데요. 네.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남았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위약금을 내지 않고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해당 없네요.